러시아의 데니스 코발 1차 레이스에서 19위를 했던 선수, 그리고 대만의 성진양이 아웃코스입니다. 3조의 경기, 우리 대한민국의 이강석 선수가 1조에서 경기를 마쳤고 2조의 모태범 34초 28에 괜찮은 기록으로 경기를 네. 마쳤습니다. 이제 다른 선수들의 경기를 지켜봐야죠. 네, 이 성진양 선수는 우리나라에서도 와서 훈련을 했던 그런 선수입니다. 네. 우리 선수들과 뭐 친하게 지내면서 훈련 많이 했던 선수. 러시아의 데니스 코발과 대만의 성진양 3조의 경기. 9초 7위와 9초 78의 100m 랩타임. 훔쳐지는군요. 네. 역시 모태범 선수와 나가시마 게이츠 선수보다 100m에서 한 0.2초 이상 차이가 났는데. 네. 자, 대만의 성진양 조금 앞서가죠. 네. 성진양이 34초 64, 3위. 그리고 러시아의 데니스 코발이 4위입니다.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모태범이 2위. 네, 성진양 선수도 많이 좋아졌네요. 기록을 많이 단축을 시켰죠. 네. 이렇게 아웃코스에서 인코스로 들어온 이후에 속력을 많이 냈거든요. 코너 돌면서. 그렇죠. 아웃에서 출발하는 선수는 또 인에서 출발한 선수를 보면서 하기 때문에 그 체인지 크로스에서 그 상대가 앞에 있다는 것이 기록을 줄인.